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숨은꽃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15년 동안 미국의 문화에 젖어 살아온 요시에는 전통적인 일본의 문화와 또 그 문화에 젖어 알렌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이 장애는 사랑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요시의 어머니는 남편이 미국 여자와의 결혼 실패를 지금도 가슴에 담고 있음을 보고 가감하게 딸의 결혼을 응원합니다. 사카이 박사는 미국에서 혼혈 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기에 더욱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고보리는 요시의 방문을 받고 미국인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장차 어떠한 이유로라도 내가 필요하게 되거든 나를 찾으시오.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꺼릴 것은 없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숨은 꽃 제5회. 정원에서 두 젊은이는 이철이 되면 담을 향하여 무성해지는 대숲 뒤 아무렇게나 만든 나무 벤치 위에 가지런히 서로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한순간 그들의 괴로움은 씻어진 듯 했다. 알레는 자기가 느끼는 사랑의 본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채 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 결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몰랐다고 판단될 만큼 요시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우선 요시에를 소유하고 볼 판이었던 것이다. 내가 당신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지 않소? 알레는 요시의 입술을 향하여 중얼거렸다. 나도 이젠 그걸 알았어요. 요시에도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럼 도망칩시다. 알레는 대담하게 말했다. 당신은 미국인이요, 요시에. 우린 미국인으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어린애들처럼 부모에게 복종할 것은 없는 거요. 아니에요. 우린 도망칠 수 없어요. 요시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남자의 허리를 아는 팔에 힘을 넣어 더 바싹 끌어당겨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개를 치켜들었다. 당신은 미스의 고보리를 모르세요? 그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이에게 점잖게 이야기하겠어요. 그이는 이해해 줄 거예요. 알레는 이상하게도 그 일본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싫었다. 요시의 아버지와 같이 외고집장이 일본인에게서 요시에를 빼앗아내는 것이 더 쉬운 일일 것이다. 나로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소. 알레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면 제발 이 문제를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야만 해요. 우린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해요. 알아듣겠어요? 알렌 케네디? 요시에, 나를 그냥 알렌이라고 불러요. 알렌. 요시에는 한번 외워보고는 남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더 큰 일에는 우리 아버지 말씀에 따를 수 없어요. 우리는 헤어질 수 없어요. 아버지는 이것을 아셔야 하고 또 나는 아버지가 이것을 인식하시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아버지가 취할 태도를 갖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거예요. 결혼하기로 결심해버린 지금 알레는 어떤 것이나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무엇이든 당신이 좋을 대로 해요. 그러나 곧이라야 하오. 요시에는 알렌의 품에 머리를 파묻었다. 곧 하겠어요. 그렇게 중대한 결정을 지은 그들이
더 열렬하게 사랑의 표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은 꼭 붙어서 침울하게 앉아 있었고 남자는 여자의 손을 장난감이나 한 것처럼 가지고 놀고 있었으나 사실 정신은 딴 데 있었다. 알렌은 문제가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으며 그것은 그들이 앉아있는 이 일본의 조용한 정원으로부터 태평양을 건너 그의 고향의 희고 큰 집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가 가로놓여 있음을 의식하는 것이었다. 그의 가족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는 양친에게 알리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그는 기다릴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요시에를 직접 눈으로 보도록 하리라. 그것은 그의 양친과 의논할 일은 아니었다. 양친은 이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다정하고 상냥스럽고 그러면서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를 직접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토록 가련할 만큼 어린데도 불구하고 현명한 여자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요시에가 또 용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요시에가 온순하면서도 자존심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된 그의 어머니에게로 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은 불가항력일 것이다. 그의 마음의 동요는 두 당사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뜨려야 할 결혼의 형식이었기에 그는 애써 요시에게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감추었다. 그러나 그들은 정력이 넘치는 한창 젊은 나이였고 또 오늘날 인생의 모든 표본은 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다른 미국인들도 일본 여자들과 결혼을 했고 또 그녀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갔다. 어떤 결혼 생활은 잘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만약 자기와 요시에가 용기가 있다면 그들이라고 성공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구태여 그런 말을 꺼내 공연히 요시에의 마음을 괴롭힐 필요가 없었다. 요시에는 자기 부모에 대하여 또 빨리 파혼을 해야만 할 약혼에 대하여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는 요시에가 다른 남자와 약혼을 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 어떻게 당신은 다른 사람과 약혼할 수가 있었소? 알렌은 갑자기 따지려 했다. 왜 못해요? 여자는 되물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하여튼 누구하고라도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구원하지도 않았잖아요, 알렌. 그것은 물론 알렌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 그럼 언제쯤 결혼할 수 있겠소? 알렌은 불안스럽게 물었대. 요시에는 한숨을 지었대. 글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나는 고보리와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이는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거예요. 알렌은 벤치에서 일어섰대. 요시에, 나는 당신에게 그런 문제를 맡기고 싶지가 않구려. 그런 것은 내 자신이 해야 할 텐데. 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이해하듯이 이해할 수가 없구려. 그는 갑자기 질투를 느꼈대. 당신이 그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래야만 말썽이 적을 테니 말이요. 요시에는 알렌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가만, 내가 미국인이라고 당신은 말하지 않았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난 미국인과 결혼하고자 할 게 아니에요. 요시에는 애정에 넘쳐 몸을 떨면서 알렌을 바라보며 난 당신하고만 결혼할 거예요. 하고 부어냈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았다. 그 전에 느꼈던 무서운 욕망이 알렌의 혈관 속에서 가슴 속에서 뛰놀았다. 알렌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요시에, 너무 오래 끌지 말아요. 나는 내일부터 준비를 시작할 생각이요. 나는 우리 부대장 대령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소. 복잡한 허식은 피할 생각이요. 빨리 서두릅시다.
당신은 여기서 당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당신 아버지에게 져서는 안 돼요? 물론이에요. 요시에는 소리 질렀다. 고보리가 알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줬어. 난 5시 기차를 타야만 합니다. 하루라도 놓쳐서는 안 되니까 곧 떠나려는 거예요. 편지 주세요, 알렌. 당신도 편지예요, 요시에. 난 편지를 잘 쓰진 못해요. 하지만 될수록 잘 써보겠어요. 그들은 서로 떨어졌다. 요시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으므로 집안에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를까, 알렌이 저녁 기차를 놓칠까 두려웠다. 긴 키스, 또 한 번 긴 키스. 당신은 정말 미국 여자같이 키스할 줄 알게 되었구려. 어떻게 아세요? 바보, 영화 구경하는 사람이면 다 알 게 아니요. 정말 그러네요. 하지만 여기서는 키스 장면은 가끔 미리 필름에서 잘라버리는걸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 오늘 밤으로 나에게 편지해요. 알아듣겠어, 요시에? 네, 하겠어요. 하지만 당신도 해야 해요, 알렌. 내가 타이프를 친 편지를 보고 흉보지나 말아요. 아니요. 요시에는 아니요라는 말을 길게 뽑았으므로 마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그들은 헤어졌다. 도로 혼자 남게 되자 요시에는 연못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보았다. 어찌하여 사랑은 이처럼 많은 슬픔을 지녀야만 하는 것일까. 그녀는 알렌을 너무나 깊이 사랑했다. 만약 자기가 고보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고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했을 것이다. 미군들이 지나가던 그때 자기가 등나무 밑에 서 있지만 않았더라도 알렌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요. 알렌 역시 자기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행복했을 것이다. 이 같은 환희와 고민을 그녀에게 안겨준 사랑 때문에 부모를 상심시킬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알렌 편으로 말하더라도 버지니아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장담한단 말인가. 그러나 요시에는 알렌의 양친이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며느리가 되고야 말 생각이었다. 요시에는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는데 은근히 놀랐다. 아버지는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몇 분 후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소재를 겸한 침실로부터 나왔다. 너희 아버지는 또 편찮으시다. 오늘 일이 너희 아버지에겐 너무 벅찼던 거야. 그러니까 너 오늘 밤엔 아버지께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꼭 말해야겠거든 나에게 해다오. 어머니와 딸은 서로 주저하면서 서 있었다. 요시에는 어쩌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사랑이란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가혹한 것을 싫어하는 가장 온순한 여자였건만 사랑의 힘이 그녀를 휘몰아대어 가장 가혹한 일을 감수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반생을 가족을 위해 바쳐왔고 또 다정한 말 이외에는 입에 담아 본 적이 없는 어머니까지도 상심케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두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가여운 듯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말을 먼저 한 것은 그녀의 어머니였다. 그 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내 소원이지? 그렇지 않느냐? 그래요, 어머니. 그게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그 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그랬더라면 전 고보리와 결혼했을 것이고 다른 것을 몰랐을 테니까 행복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듯이 저도 고보리를 사랑하게 되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결혼하시기 전에 아버지를 보지도 않으셨지요?
어머니는 미소도 띠지 않았으며 참을성 있는 그녀의 평범한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시절과 지금은 다르다. 그때의 내 생활은 모든 점에서 너하고는 달랐어. 나는 그저 순종했을 따름이야. 그것이 내 운명이었단다. 그래도 어머니는 행복하셨잖아요. 그렇단다. 그러나 나의 행복은 너무나 쉽게 얻어진 것이었어. 나는 내가 결혼한 후 가지게 된 그러한 행운을 기대하지는 않았었어. 그들은 아직도 선체로였다. 요시에는 그녀의 손을 어머니의 팔 위에 얹었다. 어머니, 저는 그 일을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겠어요. 어머니는 이해해 주시겠죠? 어머니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이상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어제만 해도 나는 이해하지 못했을 게다. 그러나 오늘은 이해할 수 있구나. 그녀는 딸에게서 머리를 돌려버렸다. 그녀의 핏기 없는 입술은 바르르 떨고 있었다. 아,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아주 예전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잊어버리지 않으셨단다. 단지 상처를 입은 자존심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어른인지 어머님도 아시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이 아니란다. 어머니는 여전히 숨 막히는 음성으로 말했다. 상처를 입은 것은 너의 아버지의 사랑이었어. 이것이 바로 너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떠나기를 원했던 이유란다. 내 아버지는 미국을 사랑하셨어. 그래서 미국인들이 너희 아버지에게서 돌아섰을 때 너희 아버지는 그 전에 미국 여자에게 배반당했을 때와 같은 사랑의 상처를 다시금 입으셨던 거란다. 하여튼 그 사랑은 너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시작되어 마지막으로 그 나라를 떠날 때까지 자라났던 것이란다. 미국은 너희 아버지의 조국이었느니라. 아, 어머니... 요시에는 속삭였다. 그녀는 어떻게 어머니를 위로해 주어야 할지 몰랐다. 내가 미국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어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 내가 고부리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단다. 너의 아버지가 하시지 못한 것을 너는 이루어야만 한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곳 일본에 속해 있는 것은 나다. 단지 나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와주마. 어머니와 딸, 두 여인은 그녀들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아침이 되자 사카이 박사는 피곤하고 불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항상 전과 같이 단순하고 잘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의 부인이 밤새 거정과는 아주 다른 인간이 되어 그의 앞에 나타났다. 부인은 그에 반대하여 요시아의 편을 들었고 불공평하게도 사카이 박사 자신이야말로 이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었다. 어딘지 비꼬아 말하는 듯한 말투로 그가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청년시대에 사랑하던 미국 여자와 결혼할 수 없었으므로 지금 요시에는 미국인과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밤 늦도록 몇 시간 동안이나 사카이 박사는 부인과 다투었다. 하루코, 운명이 나에게 그런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한 데 대해서 나는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 않소? 내가 그 미국 여자와 결혼했었다 하더라도 역시 그네들은 나를 수용소로 집어넣었을 것이 아니겠소? 나는 혼혈아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오지는 못했을 것이니 말이요. 당신도 알지 않소? 이 나라 사람들이 그런 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겐 조국이 없었을 것이며 세계의 방랑자가 되었을 거란 말이요. 아니,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는 것을 나는 정말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오.
그러니까 나는 또한 내 딸을 구하려고 힘쓰는 거요. 그래서 부인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선언을 했다. 그러면 나는 미스의 고보리를 구원하겠어요. 나는 그 젊고 착한 일본 남자에게 미국인을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도록 해 주어야겠어요. 요시에는 그의 부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나는 가서 고보리에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만일 당신이 안 가신다면 말이에요. 사카이 박사는 자기와 함께 그토록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 조용한 인간이 이 같은 반항심, 이 같은 굳은 결의를 가질 수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또한 그는 부인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나오는 데 대하여 이처럼 두려움을 느껴본 적도 없었다. 그는 이렇게 결사적으로 나올 때 쉽사리 자살을 범하는 그들 일본 민족의 어두운 기질을 알고 있었다. 일본인들에게는 죽음과 생명 사이에 넓은 다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기 위하여 그들은 오래 주저하지 않았다. 고집세고 본능적이고 이해성 없는 마음에서 그의 부인은 어저께 그가 자기의 옛날 비밀을 고백한 목적을 완전히 오해했던 것이다. 사카이 박사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 아주 개인적이고 여성적인 의미로 해석해버렸으므로 도저히 부인의 마음을 바로잡아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야 깨달았다. 부인이 미스의 시나 또는 고보리를 직접 찾아가리라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고, 만일 그가 그것을 못하게 막거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부인을 가두어 놓는다면 부인은 충분히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릴 것만 같았다. 이날 아침 끙끙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난 사카이 박사는 마음속으로 이제 자기의 유일한 희망은 요시에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시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거의 정오가 되었어야 겨우 일어났는데 요시에는 10시에 어디로 나가버렸다고 하녀는 말했다. 유미는 불길한 침묵 속에서 집안에 떠도는 불쾌한 분위기를 느끼며 그의 늦은 아침 식사 시중을 들었다. 사카이 박사가 부인이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갔느냐고 묻자 유미는 마님은 오늘 아침 새 간장 담그기에 바쁘다고 대답했다. 사카이 부인은 공장에서 만든 간장을 싫어하여 농가 집에서 하듯이 그해 가장 좋은 메주콩을 사서 오래 묵히는 등 여러 가지 필요한 과정을 통하여 발효를 시켜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일을 할때 부인은 방해받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그렇다면 집안에서 마음을 안정할 수 없는 만큼 그는 병원에 가서 일하리라 마음먹었다. 요시에는 어디 간다고 그러던가? 그는 유미가 그의 모자와 단장을 가지고 왔을 때 물었다. 아가씨는 대학에 가서 책을 좀 찾아보아야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거짓말이다. 요시에는 자기가 어디 간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간 것이다. 유미로서는 그도 그럴 것이 주인의 노란 얼굴을 보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친절한 행동이라고 느꼈다. 사카이 박사는 그 이상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때 요시에는 고보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간밤엔 얼마 자지 못한 채 침상에 조용히 누워 하룻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었을 때는 요시아의 결심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되도록 빨리 고보리를 만나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 전에 일을 해치웠으면 싶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싶었다. 아버지, 일은 이미 끝났어요. 이런 사정으로는 고보리는 저하고 결혼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성립시킬 수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하고 난뒤 그녀는 이 소식을 알렌에게 편지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또그 편지에서 알렌에게 나는 준비가 다 되었으니
당신을 만나러 어디로 가면 좋을 것인가 하고 물어볼 셈이었다. 그녀는 마음이 명료해지고 정신이 평온해지자 잠이 들었다. 그리고 잠이 깼을 땐 아직도 이른 아침이었으나 요시에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일부러 화려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남색 비단 옷을 입었다. 머리는 평범하게 가다듬고 연지를 바르지도 않고 또 입술을 붉게 칠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유미가 가져다 주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는 어머니도 만나지 않고 집을 나섰던 것이다. 그녀는 고보리가 언젠가 자기의 하루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늦게 그의 사무소에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공원으로 들어가 조그만 연못 곁에 놓여있는 벤치 위에 잠깐 동안 앉아 있었다. 화단에는 몇 송이 철 잃은 국화들이 벌써 피어 있었고 연못에는 금붕어가 활발하게 논이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어느덧 서늘해서 더위는 드디어 물려가고 만 것이다. 이런 조용한 곳에 홀로 앉고 보니 그녀는 성장이 단절되고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듯 졸음을 느꼈다. 자신의 생활 어느 한 부분이 종말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첫 생애 처녀 시절은 끝이 난 것이다. 그녀는 부인으로서 자기의 운명을 택한 것이다. 점잖고 두려움을 타는 기질이 있었다면 그녀는 현재의 고독을 두려워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겁을 내지도 않고 무서움을 타지도 않았다. 요시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능히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자신에게서 느꼈다. 그녀의 두려움을 모르는 본성이 그녀에게 믿음에 대한 능력도 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기가 신용하기로 작정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이 생겨났다. 그녀는 알렌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이다. 세계는 변하고 있는 중이며 또한 그들은 어떠한 일이 닥쳐오든지 둘이 협력하여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정오가 되기 전 요시에는 벤치에서 일어나서 미스의 사무소가 있는 근대식 높은 건물들이 서 있는 시내의 중앙지를 향해 길을 따라 걸었다. 승강기는 요시에를 6층까지 올려다 주었고 그곳에서 미스의 사무소로 들어가는 허락을 맡아야 했다. 유니폼을 입은 젊은 일본인이 앞으로 나왔다. 무슨 용무이신지요? 그는 영어로 물었고 요시에 역시 영어로 대답했다. 저 미스의 고부리 씨에게 말씀해 주세요. 미스 사카이가 잠깐 뵙자고 한다고요. 요시에가 일본말로 대답하였더라면 그렇게 얼른 들어가게 되었을지 의심스러울 만큼 그녀가 영어로 말을 마치자 그 사람은 곧 안으로 들어갔고 회색 프란넬 양복을 입은 매우 깨끗하고 산뜻해 보이는 고보리가 나왔다. 고보리는 다정하게 반가운 기색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악수하지 않고 다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바쁘실 텐데 방해가 되지 않나 걱정이 되는군요. 아니요, 별로 바쁘지 않습니다. 고보리는 가볍게 미소하며 말했다. 비서를 부를까요? 이것은 요시에가 자기와 단둘이 사무소로 들어간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싫어할까 하고 한 말이었다. 괜찮아요. 요시에는 거절했다. 고보리는 요시에를 그의 사무실로 안내했고 문은 약간 열린 채로 두었다. 자, 앉으세요. 그는 편안해 보이는 의자를 요시에에게 권했다. 방은 넓은 데다가 모든 가구들은 무게가 있어 보였다. 흰 벽에는 고보리의 책상 뒤에 걸어놓은 한 쌍의 조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다. 고보리는 자기 책상 의자에 앉지 않고 요시의 것과 같은 의자를 하나 걸어 마치 거처방에 있기나 한 것처럼 요시에와 마주 앉았다. 미스의 조택에는 일본식과 서양식의 두 거처방이 있었다.
고브리와 마주한 자 요시에는 자기가 그토록 가혹한 목적으로 이곳에 온 것에 대하여 기분이 언짢아졌다. 크고 친절한 남자, 미끈하고 핏기 없는 그의 둥근 얼굴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갈색 눈은 요시에를 향하여 기쁨에 빛나고 있었다. 요시에는 고보리가 자기를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과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그의 즐거움, 행복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알 수 있었다.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부잣집 아들로서 부친의 온 재산을 상속받는 고보리가 한 번도 고통이나 실망을 느껴보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요시에는 자기가 알렌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고보리의 사랑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 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요시에는 스스로 자신을 나무랐다. 그것이 어찌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인생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 사랑일진데 만약 자기가 고보리와 결혼을 한다면 자기로서는 그 사랑의 참맛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가죽 핸드백을 양손에 쥐고 요시에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고보리 씨, 나는 이상하고도 가혹한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지요. 이 말에 고보리는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당신은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보리 씨, 저는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고보리는 거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며 요시에를 바라보고 있었다. 요시에는 고보리가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았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잘못은 제게 있어요. 요시에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약혼을 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그것은 제 잘못이에요. 제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이 죽는 줄만 알았던 것이어요. 그런데 전혀 바라지 않던 것은 아니지만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 지금 현실 문제가 된 것이에요. 고보리는 신중하게 오히려 냉담하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없을까요? 요시는 자기 핸드백을 내려다 보았다. 올 봄에 저는 한 미국인을 만났어요. 우리는 얼마 안 되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후 우리는 사랑을 단념하기로 작정하고 그 사람은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제 돌아왔어요. 그 사람도 역시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서로 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이 사실을 당신에게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보리는 핏기 없는 입술에 침을 발랐다. 이야기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요시에는 고보리가 계속 말하도록 기다렸고 고보리가 주저하고 있는 동안 그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러나 고보리는 할 말이 더 없는 것 같았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고보리는 잠시 후 물었다. 저희 부모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어머니 생각은 저하고 같으시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노여워하실 뿐이에요. 건설적인 말씀은 하나도 하시지 않았어요. 당신도 아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미국을 미워하시니까요.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버지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미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소? 당신이 그렇다는 것을 나는 항상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게 되면 회사에서 휴가를 받아 당신과 같이 미국에 여행할 것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미국의 상사들과도 거래가 있고 또 미군의 주둔기간이 끝나면 거래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나는 당신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3, 4개월쯤 머물러 있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고보리는 갑자기 몸을 앞으로 굽히더니 얼굴을 파묻어 버렸다.
너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요시에는 중얼 그렸다. 그렇겠지요. 남자는 얼굴을 가린 채 말했다. 그러나 하여튼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직접 와서 당신 자신이 이야기해 준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물론 나로서는 당분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좋은 사람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요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가 얼굴에서 손을 떼자 요시에는 그가 울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 고보리는 슬픈 그러나 다성한 눈초리로 요시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 생각엔 우리끼리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미스 요시에. 네, 아마 만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아주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좋겠군요. 그러면요, 어서 말씀하세요. 요시에는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고 동시에 어서 이 자리를 끝내고 싶었다. 그러나 고보리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 고보리는 무릎에 팔꿈치를 놓고 앞으로 몸을 기대어 더욱 깊숙이 요시에를 바라보았다. 요시에, 빨리 이야기해버리면 단지 이거예요. 만약 당신이 장차 어떠한 이유로라도 내가 필요하게 되거든 나를 찾으시오.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꺼릴 것은 없습니다. 아, 고보리 씨. 요시에는 감격해서 말했다. 저는 아주 행복할 테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너무 착한 분이세요. 고보리는 웃음을 띠려고 애를 썼다. 길은 열어두세요.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청하고자 하는 말의 전부입니다. 요시에는 어서 빠져나오려고 마음이 덜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것은 약속하겠어요, 고보리 씨. 이렇게 말하고 나서 요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거북한 말인가를 깨달았다. 약속이라니, 자기는 고보리와의 결혼 약속도 어기지 않았던가. 요시에는 손을 내밀어 처음으로 자기의 작은 손이 고보리의 크고 따뜻한 부드러운 소나기에 완전히 쥐어지는 것을 느꼈다. 고보리는 마음이 동요되는 듯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다. 그러나 그는 빙그레 웃어 보였고 서로 인사를 하자 모든 것은 끝나고 말았다. 요시에가 가버린 후 고보리는 한참 동안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대격동이 자기의 몸 위를 큰 물결처럼 지나가는 대로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그 옛날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는 바다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다. 그때 그들의 집은 규슈 어느 해안에 있었는데 여름철에는 그는 한낮의 대부분을 물속에서 보냈다. 그는 수영하는 것을 어렸을 때 배웠지만 필요하지 않고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은 그의 부친이었다. 넌 바다에 이길 수는 없어. 바다란 영혼과 같이 끝이 없는 것이고 숙명과 같이 바꿀 수도 없는 거란다. 바다에 비하면 사람이란 작은 물고기만도 못하지. 바다와 싸우려 들지 말아라. 조수와 다투려 하지 말아라. 내 자신을 양보하고 물결 흐르는 대로 몸을 맡겨 따라가도록 해라. 그러면 넌 떠오를 것이요. 바다 자체가 너를 떠받쳐 줄 게다. 그는 지금 이 말들을 회상하고 있었다. 그는 방금 들은 이야기에 압도되었던 것이다. 그는 요시에에 대한 사랑이 꼭 이루어질 것으로만 믿어왔던 것이다. 그는 요시에 이외에 다른 어떤 여자도 사랑해 본 일이 없었다. 대부분의 다른 남자들처럼 그도 요정에 드나들었고 서로 초대하는 연회 석상에도 참석하여 예쁜 여자들을 끼고 놀며 웃기도 하고
그녀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는 부인으로는 요시에 이외의 다른 어떤 여자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요시에는 결코 그의 부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두렵게 했고 발밑의 모래바닥이 쓱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물결이 자기 머리 위에서 서로 부딪히는 듯 정신이 아찔했었다. 그는 두 눈을 감고 의자 등에 몸을 기대어 완전히 수동적 태세로 고통이 자기 몸을 휘돌아가는 데 전신을 맡기고 있었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약 한 시간 후에 그는 눈을 떠 자리에서 일어서서 책상 곁에 식지 않게 잘 쌓아두었던 병에서 조그마한 잔에 손수 더운 차를 따랐다. 그는 마치 정말 바다에 들어가기나 했던 것처럼 오한이 나고 피곤을 느끼며 차를 후루룩 마시었다. 그는 오한에서 이내 회복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 시간 후에 책상 위에 있는 초인종을 눌렀다. 비서가 들어오자 그는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대로 곧 부친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날 아침에 보낼 여러 편지를 비서에게 구술하기 시작했다. 결혼을 위한 모든 준비는 즉시 중지시켜야만 했다. 물론 청첩장들도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요시에게 선물로 주기 위하여 보석상에 주문했던 인도 해안산인 복사꽃빛 진주들은 보석상에 돌려보내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전 벌써 고보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밤이 늦어서 돌아왔으나 요시에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제는 더 필요 없게 된 결혼식용 옷들을 지워버렸다. 어머니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요시에에게는 손도 못 대게 하며 손수 결혼식 옷들을 조심스레 개었고 그중 값진 것들은 골방에 있는 옷장 속에 넣어버렸다. 저녁 내내 그들은 같이 시간을 보냈으나 어머니는 딸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고보리가 무엇이라고 하든가조차 묻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저 잠자코만 있었다. 너무 시간이 늦지 않니? 요시아의 아버지는 딸이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대답했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는 저는 잘 수가 없어요. 요시에는 강경하게 말했다. 사카이 박사는 절망과 심약해진 스스로의 상태를 감추며 그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딸은 선체로 자기는 미국인과 결혼하기로 결정했다고 그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내 친구인 미스이 다카시에게 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 역시 어떻게 고보리에게 이야기할 것인지 나는 정말 모르겠구나. 아버지는 딸에게 말했다. 요시에는 자기가 이미 말했으므로 고보리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내가 말을 하다니. 아버지는 못 믿어하는 듯이 물었다. 어떻게 너는 그토록 대담하냐? 벌써 너는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구나. 고보리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착한 사람이에요. 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보리는 더할 수 없이 착한 사람이야. 암 그렇고 말고. 사카이 박사는 딸의 흉내를 내듯 빈정거렸다. 그래도 그는 내가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착한 것 같지는 않구나. 그분은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다만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었어요. 그러나 나는 하여튼 수치는 조금도 면할 수 없구나. 사카이 박사는 단언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침울하게 앉아 있었고 그가 몹시 피로해 있다는 것은 요시에도 알 수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낯빛으로 창백했고 그의 커다란 두 눈은 떼꾸냈다. 그는 두 손을 힘있게 쥐었다 폈다 했다. 그 미국인은 절대로 너하고 결혼할 수 없을 게다.
할 거예요. 요시에는 소리 질렀다. 어떻게 그가 너하고 결혼할 수 있단 말이냐? 미국에서는 결혼식은 늘 교회에서 거행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하면 그들은 그것을 완전한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게다. 그리고 어떻게 잔치를 하며 손님 대접을 한단 말이냐? 그리고 또 누가 증인이 된단 말이냐? 미국 사람들의 견지로 본다면 결혼에는 증인이 필요한 게다. 저는 손님들을 대접하거나 또 잔치를 하는 것을 원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 종교는 무엇이지요, 아버지? 우리는 교회가 없지 않나요? 나는 불교 신자다. 아버지는 떳떳하게 말했다. 미국인들은 그네들의 신과 목사들을 갖고 있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의 그것이 있는 게다. 여기서 결혼식을 하려면 절에서 부처님과 중들의 앞에서 해야 할 게다.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저희, 아니, 알렌이 절에서 결혼식 하는 것을 승낙하리라는 것을요. 그이는 무엇이든 아버지가 요구하는 대로 할 거예요. 흥, 너를 우리 집에 머물러 있게 하는 이외의 것이라면 그럴 테지. 그는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너를 도둑질해 가는 게다. 그는 이제 와서 너를 돌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요구할 게 있겠니? 딸은 커서 머리를 푹 수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딸의 얼굴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딸이 자기 말에 수그러지는 아무런 기색도 보지 못했으며 도톰한 붉은 입술조차 떨고 있지 않았다. 사카이 박사는 갑자기 자기가 딸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나 팔로 딸을 밀어내었다. 그 동작은 딸을 때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내 마음대로 하거라. 미국으로 가. 그러나 그네들이 우리 모두를 추방했듯이 너를 내쫓아도 나에게로 돌아오지는 말아라. 사카이 박사는 내뱉듯이 거칠게 말했다. 요시에는 그의 아버지 못지않게 교만하게 그리고 발끈한 태도로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맹세하겠어요. 도쿄에서는 알렌이 대령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대령의 사무실에 외따로 앉아 있었다. 처리해야 할 서류 뭉치는 책상 위에 쌓여 있었고 대령은 때때로 슬쩍 그것에 시선을 던졌다. 그의 상상 속에서 그것은 점점 무거워지는 듯 했고 알렌 케네디와 이야기하면서 불쾌해진 탓에 서류 뭉치는 점점 더 높아가는 것 같이 보였다. 물론 이것은 자네 개인 문제일세. 대령은 마지못해 말했다. 그러나 나는 자네를 훌륭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네. 자네는 보통 군인들과는 좀 다르고 더 나은 사람일세. 군인의 마음이란 다 좋지만 특히 훌륭한 군인은 단순한 이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네. 자네는 원하기만 한다면 오성 장군까지라도 승진할 장래성이 있다고 나는 보네. 그러나 물론 자네가 일본 여자를 부인으로 만난다면 그런 기회는 없어질 걸세. 이 군인이란 직업에서 출세를 하려면 부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네. 저도 대령님 말씀이 옳은 줄은 압니다. 알렌 케네디는 말했다. 예를 들면 신대하는 금발 벽안이란 점에서 아름답고 부침성 있고 친절하고 조금도 아둔한 점이 없이 단순한 마음을 가진 여자로서 완전한 여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신대아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다. 자네 그 문제를 좀 달리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는가? 일본인들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보고 있지는 않다네. 이곳 남자들은 결혼을 여러 가지 달리 해결하는 수가 있네. 또 여자들도 정식 결혼을 기대하지 않는 수가 왕왕 있는 모양이야. 사랑은 고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높은 가문의 집딸과 결혼을 한다네. 사랑이란 별개 문제로 치지. 대령은 교양 있는 사람이었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본능적 욕구인 성욕은 각 개인에 따라 제각기 달리 만족을 발견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감성이 예민하고 섬세하게 잘 생긴 젊은이인 알렌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군인들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한 기질을 보여주며 결심에 찬 푸른 눈으로 대령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러한 눈을 가진 몸에도 이따금 정욕의 불꽃은 타오를 것이지만 그러나 그 불꽃은 낭만적인 공상의 마술에 의해 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동물적인 욕구는 아닐지라도 확실히 필요한 욕구였으며 마음과 영혼을 혼란시키는 욕구였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시키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제가 생각한데 알렌은 내키지 않은 듯이 말을 꺼내었다. 제가 대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 문제를 좀 달리 해결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불행히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사람이란 다 같지는 않을 거니까.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며칠 동안 생각해 보겠네. 이곳에서 물러나가야 될 때라고 느끼며 알렌은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저는 내가 결정하면 자네를 부르도록 하겠네. 그는 이미 책상 위의 서류들을 분류하고 있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대령님. 알렌은 그 자리에 선 채 말했다. 저희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말까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쭤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인이 좋은 가정의 일본 여자와 결혼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또 무엇을 행하면 좋을 것인지요. 이것이 제가 대령님께 여쭤보는 전부입니다. 대령은 화를 벌컥 냈다. 나한테 맡기라니까 그러네. 자네 그렇게 못하겠나, 케네디? 나는 내 가장 훌륭한 부하장교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일세. 난 지금 생각할 수 없다니까. 이걸 보게나 좀. 그는 서류 뭉치를 가리켜 보였다. 네, 알겠습니다. 알렌은 밖으로 나가버렸다. 사실상 대령은 집으로 돌아가 그의 부인과 의논하려고 했으나 결혼하지 않은 알렌으로서는 그것까지 짐작할 수는 없었다. 알렌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대령은 더 일하는 채 하지는 않았다. 그는 생각에 잠겨 담배를 몇 개 피웠고 그리고는 전화로 그의 부인을 불렀다. 부인은 지금 한가하다고 말했다. 나는 오늘 당신이 트럼프 놀이를 하러 갈 줄 알았는데 왜 안 갔소? 그건 내일이지요. 그랬던가? 그런데 말이요. 난 당신하고 점심을 같이 하기 위해 곧 돌아가려고 하오. 방금 아주 굉장한 의논거리가 하나 생겼소. 대령은 아침에 외투를 입고 올 걸 그랬다고 생각하며 사무실에서 나왔다. 대기는 말할 수 없이 상냥했고 벌써 이런 국화꽃 파는 행상인들의 모습을 거리에서 자주 볼 수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만발한 꽃들을 일찍이 본 일이었다. 뉴헤븐에서 축구 경기가 있을 때 장식용으로 그가 그의 아내 에드나에게 늘 사주곤 하던 크고 노란 꽃송이들보다 더 큼직하게 만발한 이런 것을 대령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 대령 부인은 장교 부인답게 아주 훌륭했으며 자기 남편보다 낮은 계급의 장교 부인들에 대해서도 겸손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지만 남편보다 높은 장성 부인들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공손한 그러나 결코 지나치지 않은 태도로 대해왔다. 부인은 유머를 이해할 줄 알았으나 다행히 너무 지나친 편은 아니었다. 그녀는 대령과 결혼한 만큼
부인으로서 마땅히 그래야 할 정도로 군대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기 집에서 부인은 따뜻해 보이는 밤색 트러스를 입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갈색 눈과 갈색 머리를 지니고 있었고 남편은 부인이 잿빛 머리를 감추려고 물들이고 있는가 의심은 했으나 부인의 조그만 비밀을 알아내어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부인은 어떤 점에서나 지나치게 점잖은 여자는 아니었다. 그녀는 남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누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좋아했고 대령은 부인이 몸치장을 하고 있을 때는 부인이 자기가 들어가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부인을 향하여 빙그레 웃었다. 보기 좋은데 새 옷이요? 아니에요. 적어도 10년 묵은 것이랍니다. 우리가 런던에 배치되었을 때 거기서 산 것인데 기억나지 않으세요? 당신이 뭘 사는지 내가 주위에서 본 적은 없으니까. 점심 준비는 되었소? 꼭 알맞게 칵테일을 준비해 놓았어요. 좋소. 일본인 부호에게서 징발한 이 집의 햇빛이 잘 드는 방 안에서 같이 칵테일을 마시는 동안 대령은 부인에게 좋지 않은 뉴스를 전해주었다. 케네디가 상류 가정의 일본 여자와 어울렸구려. 글쎄,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요. 그는 불쑥 말했다. 뭐예요? 부인은 마치 남편 탓이기나 한 것처럼 힐난하는 듯 소리 질렀다. 글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나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말을 그에게 다 들려주었소.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일시적인 것으로? 그게 바로 내가 퉁겨준 말이었소. 그래서요? 대령은 칵테일을 마시고 입맛을 다셨다. 그리고 젖은 수염을 냅킨으로 닦았다. 케네디가 점잖지 못하다고 할 것은 아니요. 나는 이걸 도의적인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으니까. 그럼 뭐예요? 말하자면 그는 여자를 한번 손에 대었다가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그런 인간인 거요. 그리고 손에 대었다가 버릴 만한 여자는 애당초 손에 대지도 않는 그런 인간이란 말이요. 또 그를 움직일 만한 여자는 그를 만만히 놓아줄 그런 여자가 아니란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소? 그럼 케네디는 로맨틱한 남자로군요. 부인은 큰 소리로 말했대. 어, 그럴지도 몰라. 대령은 부인 말을 시인했다. 당신 좋을 대로 생각하구려. 그러나 나는 로맨틱한 것이 아닐 경우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아왔소. 정말 그런 사람들은 처치 곤란이요. 비현실적인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을 보통 사람과 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요. 나는 차라리 줄을 지어 서서 들어가서 두 달러를 내고 그 일을 치르고 나와 자기가 맡은 일에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더 좋소. 대령 부인은 퍽 도량이 있는 여자라 그런 말을 맞대놓고 해도 괜찮았다. 부인은 그런 말을 불쾌하게 여길 여자는 아니었다. 그녀는 남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두 잔 이상을 드시면 안 돼요, 여보. 오후 일에 지장이 있을런지도 모르잖아요. 부인은 남편이 다시 잔을 채웠을 때 주의를 했다. 그렇군, 제기를. 남편은 우울하게 말했다. 부인은 향취가 세고 시금시금한 음료를 잘 혼합한 다음 칵테일을 만들었다. 글쎄, 어떡하면 좋담? 지금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녀는 칵테일을 적게 마시는 편이었으나 그래도 남편과 함께 마시는 것을 주저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비록 열정적은 아니었으나 언제나 남편의 말을 들었다. 열정적이기엔 너무나 총명한 여자였던 것이다. 이윽고 그녀는 말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보아요. 왜 당신은 그를 본국으로 휴가 보내도록 꾸미지 않으세요?
지금 말이요. 한국에서는 전쟁이 한창인데. 대령은 되물었다. 글쎄 그러지 마시고 그를 한번 고향으로 돌려보내 그의 가정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큼직큼직한 기둥이 있는 희고 큰 집의 사진을 그가 당신에게 보여준 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집으로 얼른 보내세요. 전부를 치세요. 글쎄 내 말대로 해보세요. 고향에 돌아가면 그는 그곳에서 좋은 여자를 발견하고 따라서 일본 여자는 잊어버리고 말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이것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저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인의 갈색 눈이 남편을 향하여 반짝였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웃었다. 그들은 가끔 그러듯이 지금같이 추잡한 농을 하고 즐기고 있었으나 마음속으로는 서로 점잖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참 머리가 좋거든. 남편은 감동해서 말했다. 대령은 술기운에 몸이 훈훈해지고 넓은 방 안으로 비치는 햇볕과 일반적인 위안과 그의 생활에 대한 우월감으로 마음까지 포근해졌다. 그는 팔을 뻗어 부인의 목을 감아 자기 편으로 잡아당기고 맹렬한 키스를 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이야. 대령은 말없이 순종하는 부인의 입술에 대고 중을 그렸다. 고보리는 몹시 피로했지만 보통 날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그의 큼직한 몸은 탄력성은 없었으나 건강하고 튼튼했으며 신체적으로는 피로를 몰랐다. 그러나 정신적인 타격에는 이내 피로를 느끼곤 했다. 만약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것은 언제나 행복하고 만족한 기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그 기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이 자기 양친에게는 단 하나밖에 남지 않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는 자기 부친이 자기 신념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누구보다도 부친을 존경했다. 그의 부친은 전쟁 직전에는 일본의 여러 재벌 축에서 외따로 떨어지다시피 했고 또 군국주의자들이 정부를 조성하고 있는 정치를 그러다고 선언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제국을 힘으로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스이 다카시 씨는 의회의 위원단 앞에 소환되었을 때 자기 소신을 피력했다. 영국은 그와 같이 하였잖소. 한 장군이 대들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을 400년 전의 인도와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정복당하는 것을 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정복당해 본 적이 없는 백성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제국을 건설하려는 정책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서구 열강이 제국주의를 버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나날이 강력해질 뿐입니다. 미국인들은 제국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역도 꿈꾸고 있답니다. 무역이라고요? 장군은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미스 이타카시 씨는 그다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부호였고 또 그의 몸부림이 상당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그는 은퇴 생활로 들어갔고 그의 이권은 무시당했다. 그러다가 연합군이 진주한 이후에야 그 이권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전쟁 중에 고보리의 맏형은 전사했고 둘째 형은 소련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양친의 깊은 서름을 안 고보리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으며 위로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양친 앞에 항상 행복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불만도 얼굴에 나타내지 않게 되었고
또한 이 엄격한 사기 훈련은 그로 하여금 잘 소질되고 또 그런 것에 습관이 된 인간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우선 생각한 것은 늘 그러하듯 부친 생각이었고 자기가 받은 이 큰 타격을 과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보이려고 궁리하였다. 모친 역시 부친과 다를 바 없었다. 오랫동안 훌륭하게 복종해온 그의 어머니는 아주 구식 일본 아내였고 이제 와서는 부친의 그림자여 반영이었다. 쌀쌀하게 맑은 저녁이어서 거리거리엔 국합하는 사람들이 열을 지어 있었다. 그는 지나가면서 혹시나 그 중에 아버지가 갖고 있지 않는 색다른 것이 없나 하고 기웃거렸다. 마침내 그는 매우 연한 붉은 진주빛 도는 국화를 발견했는데 노란 꽃잎은 중심을 싸고 황금빛이었다. 고버리는 걸음을 멈추어 그 국화 화분을 사서 헌신문으로 싸게 한 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그리 멀지 않은 그의 집 문까지 조심스레 들고 갔다. 연합군의 일본 진주 이전에는 어떤 사람도 화분을 이같이 들고 다닐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었으나 이제 와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같이 간편하게 된 자유를 즐기었다. 새로 난 국화꽃을 그의 부친에게 선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나중에 또는 당장의 나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편리한 실마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적당한 순간에 말할 기회를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빨리 오기를 바랬다. 그것은 스스로 예상했던 것보다 그것을 언짢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과 또 싫어하는 여자를 억지로 아내를 삼을 생각은 없다는 것을 그의 부친에게 확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억제하기가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부친은 저녁 이맘때면 늘 그러하듯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정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개 그러하듯 미스의 씨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완벽한 정원을 즐겨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그의 지나치게 세심한 눈이 항상 다른 사람의 눈에는 뛰지도 않을 티끌만한 결점도 발견하기 때문이었다. 고보리는 그의 부친이 국화꽃 화단 사이에 노랗고 붉은 국화꽃들 앞에 걸음을 멈추어 입을 찡그리는 것을 보았다. 얘야, 미스의 씨는 소리 질렀다. 내 생각엔 이 꽃들이 지난해같이 훌륭한 것 같지가 않구나.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래요, 아버지. 어디 저도 좀 보겠어요.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이런 색다른 빛깔의 국화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지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미스이 씨는 열심히 두 손을 내밀었다. 고보리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부친의 두 손이었다. 뼈 마디마디가 들여다 보이도록 여윈 손이었던 것이다. 부친이 그토록 여위였던가. 고보리는 이번에는 사랑하는 부친의 얼굴을 응시했고 그 얼굴 역시 대단히 여위였음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늘 그러하듯 미스의 씨는 일본 옷을 입고 있어 목은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고보리는 부친의 붉어진 쇄골과 움푹한 관자놀이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의 그의 부친보다 더 튼튼했고 몸이 더 굵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 늙은 부친에 대한 동정심으로 늙어가는 부친이 측은하게 여겨졌다. 고보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이런 것을 갖고 계시지 않지요? 전 아주 새로운 국화꽃을 사온 셈이 되었습니다. 미스이 씨의 마른 갈색 얼굴엔 주름이 잡혔다. 이런 것도 있는 줄은 정말 몰랐구나. 미스이 씨의 국화꽃들은 이름이 알려진 것들이었다.
그들은 같이 꽃 위에 몸을 굽혀 그 연약한 아름다움에 도취했다. 이제 이걸 어디다 갖다 놓을꼬? 미스 시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물론 이 붉은 것과 노란 것 사이에다 놓을 수는 없지. 너희 어머니가 이 새 국화를 좋아하시겠구나. 너희 어머니 같이 생기지 않았니? 너희 어머니가 창문에서 내려다볼 수 있도록 여기다 놓아야겠다. 미스 시는 그 국화 화분을 조심스레 다른 모더기 사이에 놓고는 손을 비벼 먼지를 톡톡 털었다. 고부리는 이 행복한 순간을 포착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위해 이 새 국화를 발견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이 더 쉬워졌어요. 제 결혼은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미스 씨는 아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웬일이냐? 사카이 양이 저와의 결혼을 포기한 것입니다. 고부리는 조용히 말했다. 미스 씨는 한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였다. 고부리는 부친의 순간적인 충격을 이용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어쩐지 이 결혼이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을 벌써부터 느껴왔습니다. 저는 사카이 박사가 아버님을 공경하는 지극한 마음에서 너무 딸을 강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버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아버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퍽 괴로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고통에서 그분을 구해줄 것인지 그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적당한 때 사카이 양이 저에게 알려준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지요. 아니 그럼 그 여자가 직접 너에게 말하더란 말이냐? 부친은 침을 튀기며 말했다. 네, 그 여자는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미국인이나 다름없어요. 그 여자는 잠깐 동안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자기 생각을 솔직히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는 어떤 미국인하고 결혼하려는 것이에요. 미국인이 있는 거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미스 씨는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어 화를 냈다. 암, 그렇다면 오히려 잘 됐고 말고. 그런 여자는 오랜 가문을 사랑하는 우리 집에는 결코 마땅하지 않구나. 하지만 너는 어떠냐? 고부리는 빙그레 웃어 보였다. 아버지도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미스 씨는 두 손을 뻗어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아들이 입고 있는 프란넬 외투 소매를 통해 튼튼한 육체를 감각함으로써 저기 마음이 놓임을 느꼈다. 너는 얼마나 당황했겠니? 글쎄 너에게 맞대놓고 그런 말을 하다니 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고부리는 가볍게 말했다. 전 사카이 양의 솔직한 것을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 솔직성은 우리에게는 좀 새로운 것입니다. 그 여자는 총명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에게는 이곳보다는 미국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여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서 생애의 첫 15년을 거기서 보냈으니까 결코 참다운 일본인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여자의 부친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은 많은 고통을 견뎌 나가고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한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재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부자는 서로 팔짱을 끼고 집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너희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때나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하고 오늘 밤에 때를 보아 아버님께서 직접 어머님께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는 어떻게 사카이 박사를 만날 것인지 결정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마 너무 일러서는 안 되겠지요?
그분이 정신을 차리시고 기분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만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스의 씨는 아들의 팔에 몸을 기대었대. 얘야, 나는 내 생각만 하고 있구나.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지는 않았는지. 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쳐다보는 부친의 얼굴을 향해 빙그레 웃었다. 아들의 갈색 눈은 모청 맑았고 또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으므로 미스이 씨는 아들을 믿고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말일세 오는 목요일에는 집으로 돌아가게나 적당한 구실로 마음 내킬 때까지 고향에 가 있으란 말일세. 알레는 그의 상관을 향해 싱글싱글 웃었대. 대령님, 저를 놀리지는 마십시오. 대령은 서명을 하고 있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날 아침 대령은 활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자신이 있는 듯이 보였다. 누가 누구를 우롱하기를 원한단 말인가? 대령은 반박했다. 자네가 우롱되거나 안 되거나 나는 관심이 없네. 나는 자네가 고향으로 돌아가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세. 자네가 가정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양친을 만나고 또 고향의 여자들을 만나보라는 걸세. 그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대령님. 아니, 소용이 있을 걸세.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리로 돌아오지 말게나. 젊고 잘생긴 장교의 고집에 갑자기 화가 난 대령은 이렇게 덧붙였다. 대령은 케네디에게 많은 시간과 충고와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것이다. 그토록 많은 정성을 그에게 쏟아왔건만 한낱 일본 여사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리라는 것에 대령은 화가 났던 것이다. 미국에 돌아가면 알렌의 마음에 맞는 세련된 미국 여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는 민족의 혼혈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대령은 혼혈한다는 것, 종족을 혼합시킨다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미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일본의 혼혈화가 있었고 또 그와 같이 많은 미국인과 중국인의 혼혈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마치 인도의 수십만의 영국인과 인도인의 반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존재였다. 그것은 저주할 전쟁의 부산물이었고 미 국방성 당국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였다. 국방성 당국에서는 미국인을 위해 미국을 안전하게 유지해 나가려고 힘쓰고 있으나 외국에 진주한 미국 군인들은 그러한 모든 이상을 좀먹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케네디도 한몫이다니 남자가 외국에 가 있을 때 욕정을 일으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 여자와 결혼까지 한다니. 감사합니다, 대령님. 알레는 형식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자네 돌아오도록 되어야 하네. 알레는 밖으로 나왔다.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사흘 안에 그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대령이 마련해 놓은 함정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 자기가 그 함정에 뛰어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몹시 화가 나 있었다. 태평양을 건너 전보가 오고 간 것이 틀림없었다. 누가 이런 생각을 마련한 것일까? 보지 않아도 대령의 아내일 것이다. 오직 여자만이 이런 얄미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올 봄에만 하더라도 그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즐거워 미칠 지경이었다. 그러나 지금 알렌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일본에 머물러 있는 것뿐이었다. 요시에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영원히 일본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영원이라도 이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할 것이다. 그는 일순간 자기 자신이 믿음성이 없는 데 대하여 놀랐다. 그것은 요시에와 한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좋고 또 양친을 보지 않아도 좋다고 쉬 맹세할 수 있겠기 때문이었다. 알렌의 노여움에는 사랑 이상의 무엇이 깃들여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이와 같이 고압적으로 자기 계획에 방해를 당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 경우가 별로 없었다. 양치는 그가 너무도 귀중한 외아들이었으므로 무엇이든 못하게 한 일은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자기의 의사를 꺾고 싶지 않았다. 그는 여태까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나 해왔다. 사흘밖에는 남지 않았다. 어서 짐 꾸리게. 난 자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는 않겠네. 또다시 그 여자를 만날 생각은 말고 곧장 가도록 충고하네. 대령은 그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령이 하라는 대로 하지는 않을 셈이었다. 그는 그가 잡을 수 있는 처차를 타고 교토로 직행할 생각이었다. 물론 그는 고향으로는 돌아갈 생각이었다. 집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요시에에게 자기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듣게 말할 것이다. 그는 요시에가 약혼했다던 일본 남자가 요시에와 너무 친밀하거나 또 준비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기를 바랐다. 요시에가 일을 어느 정도로 처리했는지 매우 염려스러웠다. 염려한 나머지 그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요시에와 확실한 결말을 짓기 전에는 즉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휴가로 고향에 돌아가도 잠시도 마음 놓고 있을 수 없었다. 서두르기만 하면 그들은 곧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한단 말인가? 도저히 정식으로 허가를 맡을 수는 없을 테고 또한 대령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좌절시킬 것은 뻔한 일이었다. 혹 자기가 요시에를 설복시켜 곧 결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본인들의 결혼 절차를 알지도 못한 처지였다. 알레는 요시에게 다음 날 오후 기차로 가겠다는 사연의 전보를 쳤다. 오늘 아침 기차를 타기엔 너무 늦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곧 떠날 수 있도록 짐을 꾸려 교토로 가서 요시에와 함께 모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렇다. 자기는 그녀를 설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귀여운 그녀를 붙잡고 꿰고 거절할 수 없을 때까지 사랑을 속삭일 것이며 당장의 결혼을 하거나 그녀를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이며 그들의 사랑이 육체적인 것에까지 이른 연후에 그는 고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되도록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자 더 좋은 수가 있다. 자기 방으로 가는 동안 알렌의 마음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전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미국에 머물러서 가령 국방성의 사무를 맡아 볼 수도 있을 것이었다. 알렌은 여러 해 동안 태평양 도서에서 일본에서 또 한국에서 그리고 또 다시 일본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본국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요시에는 자기가 미국으로 간 후 자기에게로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요시에는 나면서부터 미국 시민이니까 그녀를 자기 고국으로 데려오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을 것이다. 알렌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대령이야 무엇이라고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상책일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물론 고향의 양친을 설득해야만 될 것이요. 그러자면 시간도 걸릴 것이다. 그들이 일본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는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나라의 경치와 재미난 경험, 그리고 이곳에 있어서의 즐거운 생활을
어머니에게 편지로 알려주곤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를 만족시켰으므로 그는 여기에 머물러 살고 싶었다. 일본은 살기가 좋고 국민들은 매력이 있어 참 즐거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끔 나쁜 꿈에서 가위 눌린 끝에 깨고 나면 그것은 밀림의 악몽이었고 어떤 순간에 닥쳐올지 모르는 공포, 발가벗은 몸에 푸른 칠을 한 탓에 몇 발자국 앞까지 오지 않고서는 알아볼 수 없는 적이 일본이었다는 것을 회상해 본다는 것은 확실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당시에 그는 반쯤 깨어 적이 나타나는 것을 듣고 느끼며 잠자는 법을 배웠다. 한 번은 얕은 잠에서 뛰어 일어나 날카로운 단도로 육중한 일본인 몸을 쿡 찌른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는 않았다. 그는 살인자는 못 되었던 것이다. 그의 악몽은 그의 단도의 칼날이 그 일본인의 가죽을 뚫고 푹 박히는 순간 깨어지곤 했다. 칼이 꽂히는 순간의 그 가죽은 빽빽했으나 그 다음 순간은 푹. 알레는 갑자기 우체국으로 발길을 돌려 요시에게 전보를 치기로 했다. 명일 오후 도착, 귀향 명령 받음. 이렇게 쓰고 나서 그는 잠깐 주저했다. 이것은 요시에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 뻔한데 그렇게 놀라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는 연필에 침을 발라 더 보태었었다. 죽는 날까지 당신의 알렌. 전보는 그날 밤에 도착했다. 사카이 박사는 배달부한테서 전보를 받자 요시에게 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읽었다. 딸은 종이 울리는 것을 들었고 또 배달부를 보았기에 그 전보가 자기에게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으나 자기가 먼저 읽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할 엄두는 나지 않았다. 조만간에 자기 손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카이 박사는 아무런 의견도 말하지 않고 딸에게 전보를 넘겨주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회색이 넘노는 듯 했다. 요시에는 정말 알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인지 깨우치려 애를 쓰며 두 번이나 천천히 읽었다. 알렌은 그녀 자신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것이다. 상교로서 귀중한 존재인 알렌은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알렌은 그가 자기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어떻게 성사시킨단 말인가? 요시아의 민첩한 마음은 여러 가지 사실을 주워 모았고 그 사실에 당면했다. 우리는 곧 결혼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우리는 기다리자.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나 안 오나 보면 되지. 저희들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저는 그 일을 따라가겠어요. 난 너를 내 방에 가두어 놓겠다. 딸은 이상한 웃음을 보였다. 아버지는 딸이 웃는 태도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요시의 어여쁜 얼굴은 거칠게 조소하는 표정으로 변했다. 그녀는 곁눈으로 그녀의 아버지를 넘겨본 채 입술을 아래로 삐죽 내밀었다. 아버지가 저를 가두어 둔다면 그이가 저를 내버려 둘성 싶으세요? 그이는 이 집을 쓰러뜨기라도 할 거예요. 아버지는 미국인들이 때로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보시지 않았던가요? 그들이 우리의 정복자라는 것을 잊지는 마세요. 너 같은 계집애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어쨌든 전 그 일을 따라가겠어요. 놀란 음성으로 주고받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사카이 아내는 다짜고짜로 그쪽으로 달려왔다. 복도에서 아내를 만난 요미는 정문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그리고 사람들 좀 보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아 하고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요시에, 아니 여보, 그것이 뭐예요? 아내는 소리 질렀다. 그리고 남편과 딸 사이로 뛰어들어 한 손으로는 딸을, 다른 손으로는 남편을 막았다. 그러나 딸과 남편의 어느 쪽도 아내를 거들떠 보지는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 노려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 외국인을 시험할 기회를 주신 거야. 사카이 박사는 격분해서 말했다. 그런데 이 애가, 이 염치없는 계집애가 그가 가버리기 전에 결혼하겠다고 고집하지 않는가 말이야.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미리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 이런 고약한 일을 벌려놓은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이 계집년이란 말이야. 그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도록 일부러 어디에 서 있었고 또 몰래 만나러 다닌 게야. 난내딸 때문에 오히려 사과를 해야 할 판이요. 사카이 박사는 천장을 쳐다보며 두 손을 쳐들었다. 사카이 아내는 딸을 향해 돌아섰다. 넌 그렇게 급히 결혼할 수는 없어. 시간이 필요해. 그 사람이 결혼 허가를 받아야만 할게 아니냐? 전 그이와 함께 가겠어요. 요시에는 고집을 부렸다. 그는 양친을 번갈아 쳐다보는 가운데 그네들이 서로 한마음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겐상이 이태리에서 전사하여 자기가 외딸이 된 이래 양친의 이런 모습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녀는 휙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뛰어 달아나고 말았다. 그곳에 남은 양치는 슬픈 표정으로 함께 서 있었다. 우리는 어쩌면 좋소? 사카이 박사는 이상하게 겸양한 태도로 말했다. 애가 워낙 고집장이라서 우린 저 애가 미국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거예요. 사카이 아내는 서글프게 말했다. 그럼 내가 사원에 가서 휴슈 주지하고 의논해 보리다. 아무래도 결혼시켜야겠소. 사카이 박사도 아내와 같은 서글픈 어조로 대답했다.